자,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3부는, 어, 지금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을 맡고 계시는 김종혁 부총장님 모시고, 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에 포함한 내용들을 좀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웃음> <웃음> 예, 부총장이면서 제일 선배이십니다. 예, 아주 민감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럴 텐데, 또, 어, 당에도 계시고, 또원이 당협위원장이기도 하시니까, 어, 솔직히 좀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좀 이것저것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laughs> 총선백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백서 <laughs>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조정훈의원이 예, 맡고 계신데, 어, 뭐 어제 이제 백서 발간을 총선 전당대 이후에 발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음. 그간 총선 백서 이 발간 시기를 돌렸다고 왜 논란이 됐던 겁니까? 이게 이제 좀 얘기가 긴데요. 예. 그 4월 총선이 저희가 역사적인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이른바그 친윤 그룹이라는 분들 사이에서 바로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선거는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음.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 정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뛰었던 분들의 그런 판단과는 꽤 많이 달랐죠. 그때 여론조사 보면 뭐 대통령실 때문에 졌다라는 게 대개 70% 80%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바로 조정원 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백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백서의 문항이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특정하게 뭐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그 신윤그룹에서 이 백서를 만드는 거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완전히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그 조정훈 그 위원장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음. 그런 소문까지 막 나돌았는데. 아, 초기에 그런 소문도 좀 돌았죠. 네, 예, 예. 돌았는데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또 언론에 나오셔갖고 내가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서 여러 가지 공방이 벌어지면서 비판이 많이 제기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훈 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드랍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백서가 진행이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원래 이제 백서 제작은 미행성 그러니까 조용히 그리고 남들 모르게 언론에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백서 그 불러다가 있는 속에 있는 얘기들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백서 제작 되는데 매일 행사를 할 때마다 밖에서 이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게 마치 무슨 정치 이벤트처럼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백서에 대해서 뭐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음. 이게 퍼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백서가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이 돼 버린 거예요. 음.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하셨으니까 네. 그 백서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제 조정훈 위원의, 위원장이 규정을 하셨고요. 이게 더 논란이 됐던 이유는 그 전대 후보들이 전당대 후보들이 여기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음. 전당대 후보들께서 백서를 빨리 내라! 음. <laughs> 이렇게 세 후보는 주장하시고 또그한 후보는 그거 왜 정치적으로 그 악용하려고 하느냐. 음. 이런 논란이 되니까 이게 정말 백서 자체의 원래 근본 취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미래에 대한 귀감, 과거를 귀감으로 삼아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라 그런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이게 정쟁, 음. 정쟁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논란 중에 그 총선 백서 발간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때 총선 백서를 공개하면 판이 뒤집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총선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건가요? 그게 <laughs>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과대 포장됐다. 왜냐하면 저도 백서 위원이기 때문에 예. 내용을 봤거든요, 다. 그, 전혀 근거 없는 과대 포장이 많다. 그니까, 러 음.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들, 지금 다 보도됐던 것들 이상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첫 문장이 이제 총선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는 용산의 책임을 제기하는 내용도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 백선은 그, 조정훈 위원장은 MBC에 나와서 거기 내용이 많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별로 없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공개될 거 아닙니까? 네. 공개되면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뭐 보시면 알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백설위원들 사이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런 백설가 과연 얼마나 국민들한테 그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음. 그런 얘기도 있었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부분들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여의도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 같은 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를 하면 그거는 그 원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무총장이나 비대위원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다 당규에. 그런데 이것을 원장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원장이 이것을 그, 사무총장과 비대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당규위반이다. 이거 심각한 당규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쪽이 있었고요. 음. 또 비대위, 그, 우리 백서위원 중에서는 야, 그게, 그게 총선 패배 원인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네. 그리고, 아니, 원장이 보고를 받아서 원장이 그 위에다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아니, 원장을 그렇게 못 믿을 거면 도대체 원장을 왜 임명하느냐. 음.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예를 들면 사천 논란이라는 게 계속 있잖아요. 네. 사천 논란인데 그 사천 논란도 그 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도태우라든가 그 장혜찬 이분들을 이분들이 그 공천을 받았는데 네. 그 막말 논란이 있어서 네. 이분들이 반성문을 제기했으면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천이 탈락돼서 논란이 있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 관계를 이렇게 적시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게 과연. 뭐, 얼마나 큰 영향, 뭐랄까, 우리 언론에 보도됐던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글쎄, 저는 이제 다 공개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네. 통상적으로 총선 백서를 만드는 목적. 저도 민간에서 지난 선거 때 총선 백서 작업에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제가 주요한 핵심적인 제 일부에 제가 이제 글을 조약해서 그게 채택된 적도 있는데, 총선 백서를 만들게 되면, 어, 주로 이제 그 목적이 총선 평가를 통해서 당의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당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의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런 야당의 그런 폭거에 맞서서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차기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권자들의 민심 동향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담겨야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그니까 그게, 그,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로는 우리 당이 어떻게 가야 될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네네. 그게 이게 아주 정밀한 계산에 의해서, 정밀한 네.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총선 백서 하나를 만들면, 조정훈 위원장님은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서 총선 백서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총선 백서를 만들어서 선거에서 지지 않으면 백서가 아니라 뭐 천서 만서라도 만들죠. 얼마든지 많은, 저,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백서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총선에서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고요. 음. 사실은 뭐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에 총선에서의 실패는 당정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 용산과의, 당과의 관계가 제대로 그 뭐랄까 수평적인 관계라든가 혹은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쏟아졌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그 뭐랄까 어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을 드렸다, 국민들에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국의임 전당대회도 한번좀 여쭤볼게, 여쭤볼게요. 어, 앞서 얘기했던 뭐, 이제, 어, 김건희 여사 문자 관련된 얘기나 댓글팀 관련 논란이 전당대회 지금 진행하는 중간에 불 터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부에, 어, 오고 가는 이제 여러 가지 파행적인 모습도 문제입니다만, 민주당이 이 논란을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좀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난번에 김승호원, 민주당 김승호원은, 어, 김 여사가 사과 의사가 있으면 국회 법사위에, 청문회에 나와서 사과를 해라. 공개적으로 나와 사과를 하라. 그리고 댓글팀 관련 것도, 아, 수사를 해, 이거 수사를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자신들이 불리한 것을 덮는 호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제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그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거의 모든 게다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백서파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빨리 공개하면 되지 왜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비대위에서 왜 그거를 공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결정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음. 그게 한동훈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뭐 참나님은 뭐김종혁 정신차리라 남탓 그만하고 얘기하시는데 <laughs> 남 탓이 아니고요. 예. 그 객관적으로 저로서는 제가 제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나중에 백서가 나온 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그 틀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음. 그 분명히 제 입장에서 말씀, 제가 목격한 걸로 말씀드리는데 음. 아마, 아마 보시고 나면 상당히 실망을 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이번,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정말 우리 당의 문제점이 뭔지가 여실히 다 드러났어요. 백서 파동 뿐만이 아닙니다. 음. 이번에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의 문자가 음. 그날 것들이 그대로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음. 그게 언론에 그냥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통령실이 본격적으로 다 끌려 들어왔잖아요. 이 네. 선거판으로.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여사가 쓴글 중에서 뭐 댓글, 댓글팀이 어쩌고 뭐 이런 내용이 한 표현 하나 있는 걸 가지고서 야당에서는 뭐 댓글부대가 운영됐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한번 보세요. 제2연판장 소동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음. 그리고 배신자 논란이 제기가 됐고, 음. 그 다음에 고위 대선 패배설도 있었고요. 음. 뭐 하여튼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기가 됐어요. 음. 그리고 이것이 뭐, 어,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을 공격할 때 나왔어야 될 그런 얘기들이 자기 당의 어떤 경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도구로서 다 사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음. 결국은 우리 보수당에서 뭐 박지원 의원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이거 우리 전매특근 줄 알았더니 음. 이제 보수정당에서 이런 게 나오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유세장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을 했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 이게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정말 많이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음. 우리 당이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제가 한 가지는 해명을 하고 지금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이육사란 님이 팬에는 한 지지자만 출연함,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아마 한이, 한 명이 아니고 한동훈 지지자만 출연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의견, 이게 좀 답을 하고 간단히 넘어갈게요. 저희 패널을 지적하는 것인지, 저희 패널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와 어, 이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작년부터 함께 해왔던 패널들입니다. 그분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외부에서 오시는 이제 패널들 또는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 이같은데 자,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6시 뉴스에서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이런 분입니다. 자, 전당대회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할게요. 인요환 김민전, 어, 최고위원들, 후보들 인터뷰를 제가 했죠. 인요환 후보는 지금 어디 측에 가 있죠? 뭐, 저, 한동훈 쪽이 아니고, 원희룡 후보하고 러닝메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동훈 지자만 출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아실 거고. 청년에서는 제가 몇 사람을 얘기,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했어요. 김정식 후보부터 해서, 어 뭐, 저, 중구 의원 출신 했습니다. 이분들도 한동훈 측이 아니죠. 자, 원희룡 캠프, 청년 대변인을 인터뷰 앉아 있습니다. 제가 하진 않았지만, 우리 선우연우 기자가 원희룡 쪽 캠프, 그쪽에서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인터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이웃사랑님은 뭘 근거로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은 지지자만 출연시킨다는 건 조금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앞서 얘기했던 이뉴안이, 어, 예를 들자면, 이뉴안 최고위원 후보가, 의원이 한동훈 측이라는 건지, 김민전 최고위원 후보가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어, 조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사실관계를 위주로 말합니다. 어,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 그건 좀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국민의힘 충청권 지금 합동 연설을 위해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그 실체가 뭡니까? 아니, 면뭐 실체야 네. 이렇게 서로 그, 뭐랄까, 그 경쟁이 격화되고, 네. 그 자기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애정이 과다하시다 보니까 그게 상대방에 대한 이게 증오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우리가 개딸 정치를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음. 뭐당그 의원들 그때 뭐 윤영찬 의원이었나 사무실에 찾아가서 왜 어느 의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왜 음.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걸어놓지 않느냐라면서 거의 무슨 행패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벌이셨고 당그 앞에 가서 주박 뭐 풍선을 갖다 발로 밟는 행사를 하는가 하면 문자 폭탄을 보내고 뭐 온갖 그런 그 민주주의가 보여줄 수 있는 추악한 행태를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당에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염되어 오고 있구나라는 음. 생각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고요. 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더구나 이제 후보가 아, 이제 좀 진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뭐 거기서 뭐 하여튼 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었고요. 음. 이렇게 되면 저희는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음. 저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민주당과 달라, 우리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저 총통제로 가고 있는, 일당 독재체제로 가고 있는 저 민주당과 다르다.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가 다 그, 그, 그 의원들 다수를 믿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저 민주당, 저 민주당을 공격하려면,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음.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정말 챙피하게 됐어요. 음. 그리고 저희도 보면, 지금 저희도 패널들이니까, 밖에 나가서 민주당의 그런 어떤 추악한 형태들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음.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전부 다 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고받은 뭐 배신자 논란, 이런 게 전부 다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거는 당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 할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예. 지금 현재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폭언, 뭐, 폭력, 비난, 어, 여기다가 이제 증오와 파국으로 지금 가는, 음, 아주 난, 지 갈등이 난무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대표 선출 이후, 즉,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 갈등과 파국이 다시 사실은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 같아요. 국민의힘과 보수층 내부에 미칠 영향. 지금 여기 댓글에도 이제 글 가지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거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 향후에 이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 미칠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그 심각성을 그 인지하시고 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보들입니다. 음. 그 선거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후보들이 상대편의 손을 잡아주고 음. 어, 우리가 함께 그 민주당, 일당 독재에 맞서 싸우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음. 당선된 지, 취임한 지한달 만에 길거리를 쏟아져 나왔잖아요. 음. 그러면서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대선 불복이거든요. 국민들이 뽑은 선출한 대통령, 나는 인정 못 하겠다. 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그사람 인정 못 하겠다라고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우리 당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 뛰었던 후보들이 그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제가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네. 오히려 거기서 불을 질렀죠. 네.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 우리 경선이 끝난 다음에 원희룡, 한동훈, 나경원, 윤, 윤상현 중에서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뭐 여론조사 결과는 있지만 나머지 떨어진 분들이 아 이제 함께 손잡고 민주당과 이재명에 맞서 싸웁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당은 단합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선거 결과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 뭐랄까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보수는 아마 괴멸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다음에 그 지방선거라든가, 그리고 대, 총선, 그러니까 대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총선, 23대 총선도 굉장히 암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지금 상황을 수습을 제대로 못하면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 올 가능성까지 지금, 어, 보고 계시네요. 최근 아, 이제 직격 인터뷰를 하는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네. 그는 사실은 뭐 유권자들의 선택이시고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시니까 여기 뭐 지금 댓글들 보니까 댓글들에서는 뭐 굉장히 비판하는 글들이 많으시니까. 음. 여기 우리 댓글 다니시는 분들이 다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1차 과반득표는 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웃음> 생각은 <웃음> 예. 드네요. 예. 근데 알수 없습니다. 그건 뭐 분명히 그저 유권자들, 우리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격차가 뭐 여론조사를 보면 음. 격차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뭐 무슨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임계선을 언제 넘어갈 것인가. 그건 뭐알수 없죠. 아마 그 임계선 주변에서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지금 통계, 여론사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초반에, 원희룡 후보가 초반에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마라도 상당히 선전하는 분위기였고, 여론조사에서도 원희룡 후보가 2등으로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좀 아~ 어, 최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일부 느꼈는데 최근에 지금 이주 사이에는 전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네. 좀 원희룡 후보가 좀 고전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아~ 그게 저는 그~ 원희룡 후보를 개인적으로 좀잘 아는데 네. 그~ 선거 전략에 있어서 약간 좀 미스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희룡 후보는 그~ 오랫동안 개혁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해오지 않았습니까? 었 음. 근데 이번에 그 자기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구세력의 꼬리가 될 것이냐 음. 아니면 새로운 세력의 머리가 될 것이냐 음. 이두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저는 원희룡 후보는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나 정치적 행보를 볼때 새로운 세력의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구세력의 꼬리 같은 역할로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를 했다. 그것이 큰 패착, 뭐 아직까지 뭐 선거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만, 어쨌든 지지도가 이렇게 일반, 우리가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 볼때 낮은 거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음. 첫 번째 토론회, TV조선 토론회 할 때, 그때 그, 그 이전에 본인이 한동훈 후보가 그 개인 그 가족이나 친척들, 친인척들을 통해서 음. 공, 사천을 했다. 아, 공천에 개입했다. 네, 공천에 개입했다. 가족들이 공천에 개입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사퇴할 테니까, 후보 사퇴할 테니까, 그게 누굽니까? 말씀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걸 이제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네. 그걸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음. 그게 발목이 잡히니까 본인이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그첫 번째 토론이 상당히 원희용 후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야, 저렇게 본인은 이제 나는 이제 네가티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토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토론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망한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럼 다음 토론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토론에서는 역시나 아주 그 반대로 네거티브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아니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더 강한 공격으로 나섰거든요.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흔들려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후보의 선거 전략의 미스 부분도 좀 있다고 보이시는 거군요. 선거 전략의 그런 어떤 네거티브 전략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거나 근거 없는 이렇게 주장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황도 뭐 보시는 것 같군요. 제가 주변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분들, 뭐, 저, 가까운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 우리가 원후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이미지를 많이 손상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원후보 본인도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저에 대해서 원인은 왜 이러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탄핵은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원의 원의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고향병 당협위원장이면서 원의 당협위원장 협회 초대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지금 원의 위원장으로서 겪고 있는 사실상 고충도 많을 텐데 그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원의 당협위원장은 그냥 유령들이에요. 유령들 <laughs> 네, 유령 법적 유령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민주당 공그저 국민인 따질 것 없이 다 당에서 중앙당에서 임명을 해요 네. 당협위원장이든 지역위원장이든 뭐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이 임명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상 시도위원 구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음. 그리고 당원들과 당원 배과 운동도 하고 음. 다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음. 이~ 원회 당협위원장이든 지역 어, 위원장은 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자기 이름으로 사무실을 낼 수도 없어요. 음. 그리고 그 당원들에게 그, 그 개인적인 전화를 해서 당원 가입하라는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도 없고 음.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다 선거법 위반이 돼요. 그게 2004년도에 그 이제 그 오세훈 법으로 알려진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그 오세훈 법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선거 공영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선거가 투명하게 하는데 선관위 역할을 강화하고 음.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음.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지역 어, 지구당 사무실을 폐쇄를 했는데 음. 이게 그 다음에 선거가 공영제가 완전히 정착되고 나서 보니까 이 지구당 사무실을 폐쇄한 게 이제 족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 형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의원은 후원의 사무실도 후원회도 할수 있고 사무실도 열수 있고 모든 활동을 할수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떨어진 사람은 원회 당협위원장은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에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관위에서 이거 빨리 고쳐라라고 네.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laughs> 국회의원들이 안고치려 그래요. 왜냐면 음. 자기 경쟁자들 다 묶어놓은 건데. <laughs> 경쟁자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음. 제네 후보 모두가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 조만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얘기 좀 물어볼게요. 현역 의원들 얘기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번 상황은 한번 좀 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천역 의원들이요? 예. <laughs>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막 폭거를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사실은 절차 뭐 이런 것도 거의 중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만 갖추면 그냥 막 몰아붙이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국힘 의원들 중에 일부, 어, 저 제가 이름까지 거명하면 그렇고 아주 손에 그냥 꼽힐 정도로 의원 몇 사람을 네. 빼놓고는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싸울지는 아는지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게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8명이나 어쨌든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뭔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어, 이재명의 저 폭거, 폭주 어, 이런 것을 좀 막을 길을 또 찾기도 하고 사생결단하러 어,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야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뭐 약속이 또 퇴근하고 어,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국민의 힘 의원들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저 많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그~ 국민의 힘에 대해서 가장 큰 그리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비판은 웰빙 정당이라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투쟁할 줄 모르는 정당 네. 웰빙 정당 어떻게 싸우는지 방법도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네. 그리고 그냥 자기 일심만 편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당이 된게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저는 그런 비판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뭐 상임위 배분 과정에서 네. 민주당이 국회의장 그리고 법사위 운영위 다 가져갔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서 그거에 반대한답시고 우리 의원들 뭐어 매일 매일 그 의원총회를 열었다. 음. 근데 그의원총회 어떻게 합니까? 한 10시, 11시에 열어서 점심 때 되면 다 해산되고, 그것도 뭐몇명 나오지도 않고, 음. 어, 몇번 얘기하다가 또 며칠 뒤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음. 그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음. 제가 민주당이라도 쟤들 뭐 저러다 말겠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목숨 걸고 막았어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도 그가 고치겠다고 했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결국 조국당이 만들어졌고 네. 50메센치가 되는 그, 그 비례대표 그당 용지가 만들어진 정말 기네스북에 나와야 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네. 우리 당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싸워야 될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왜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영남 자민위원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과거에 호남 포위 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음. 호남 빼놓고 나머지 지역이 다 연합, 연대하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남 포위 전략이에요. 민주당 전략은. 음. 우리는 수도권에서 거의, 거의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호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마찬가지고. 영남 빼놓고는 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진보, 뭐 이쪽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영남에 있는 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외연을 확장시켜서 이 수도권으로 어? 진출을, 중원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죄송하지만, 아, 뭐, 나야 뭐, 혹시 일부 의원들 중에서는 뭐 나는 뭐이 지역에서 뭐 항상 국회의원을 할수 있으니까. 어느 경우에도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여당이면 좋고, 음. 야당이 돼도 뭐, 내가 무슨 국회의원 공천만 받으면 음. 내가, 뭐, 배지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럼 토인데요? 그거 토? 토, 토 정치인 토. 아, 이게 뭐, <laughs> 저희, 저희, 저희 동료 <laughs> 의원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아니지만 조금 그 절박감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투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살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 청년, 중도층, 여기를 확보하지 않으면요. 그냥 계속 쪼그라들 것이고요. 음. 그러다 보면. 계속 소수야당이다. 네. 뭐 계속 소수야당이고, 아마 그러다 보면 또뭐 분당 사태 나고, 뭐 깨지고, 음. 그러다가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글쎄요. 어떻게 공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정으로 당을 생각하는 게 뭔지, 진정으로 집권당이 되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 글쎄, 저는 좀, 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의 그런 정치공학에 따른 그런, 그런 움직임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한번 다뤄볼게요. 어, 민주당 이재명 문제인데요. 지금 민주당도 당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이재명 후보, 뭐, 어,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 그리고 이름을 제대로 알수 없는 제3의또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어, <laughs> 청년 모잖아요. 예, 예. 예, 청년 원의 뭐 예. 후보도 있는데 지금 당 대표 선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표현 여기서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예. 예? 뭐, 결국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뭐, 77.77%가 지난번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몇 퍼센트 할 것이냐, 뭐, 그, 예. <laughs> 무슨, 그냥 쇼하는 거죠. 그 예.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경기도에 가보니까, 경기도의 김동현 지사 주변에 음. 그, 과거에 친문 그룹에 있던 분들이 많이가 있더라고요. 어, 그렇죠. 거기 이제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친문 그룹에서는 이 이재명의 당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 분노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시, 이렇게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일당으로 사당으로 저렇게 가게 되면 음. 결국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한 극단으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민주당은 보면요, 과거에 이제 D.J.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음. 김대중 정당에서 그리고 호남 정당에서 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혼재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서 교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동교동 얘기 안 하잖아요. 음. 문재인 이쪽 오면서는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동교동 호남 이쪽이 주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음.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그런 어떤 그 수도권 정당, 전국 정당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그 변종으로 변종으로 이제 이재명 같은 특이한 분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음.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라면 그럼 우리 당은 어떠냐? 제가 당에 가서 뭐 저는 기자 생활 오래하다가 당에 간지한 뭐 2년 정도 됩니다만 가서 보니까 여기는 이 공화당 때그그 그 DNA가 그대로 하나도 변화 없이 그냥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 시대의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 DNA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수도권 정당이 되려면 그리고 청년들에게 뭐 노인들만 다 지지하는 정당 되면 그분들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젊은 보수들이 그 지지하는 그런 정당을,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도 다 그렇게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자기들의 보수 가치를 전수를 하면서 젊은 분들에게 끌어들여서,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중도층을 끌어들여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집권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일부, 일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외부를 잘라버리고, 우리끼리, 우리, 이건 뭐 북한에서 뭐 우리끼리 살자 뭐 그거 아니에요 어뭐 어 고난의 행군 때뭐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끼리 잘 살자 뭐 우리끼리 그냥 똘똘뭉쳐 살자는 라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렇게 해서는 당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음.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어 이재명 민주당 얘기를 좀 상황을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제 DJ 노무현 그 시절에 이제 민주당도 있었고 현재의 뭐 문재인을 거쳐서 지금 이재명 거의 일극 체제가 뭐 완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성됐는지야 뭐 해석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이제 정체성 근간 이건 기존에 있던 민주당하고는 확실하게 이재명 아까 변종이라고 했는데 오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 민주당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인는또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참 궁금해요. 개판으로 가겠죠, 뭐. 뭐, 이렇게 막말씀을 드려서 이상하지만, 저도 수십 년 동안, 네. 87년 이후에 그 대한민국의 정당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요. 네. 이런 정당은 처음 봤어요. 네. 이재명,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을 했는데, 이런 정당은 처음 봤고, 그리고 그 당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에서 얘기하는 민주정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그냥,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당이잖아요. 음. 계속 연임을 하시면서, 그냥, 아니, 나는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우리 당도 문제가 있죠. 우리 당 서로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어 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당은 그냥 지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들, 자기가. 음. 거기서 무슨 뭐 경선,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 저는 하여튼 민주당이 이런 데로 간다면, 음. 분명히 이재명 한 명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이게 어떻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 사법적 리스크가 조금씩 이제 구체화될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아마 저는 단말마적인 어떤 그런 저항과 반발 그리고 그그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서 무자비한 어떤 입법 폭력 뭐 모두를 다 탄핵하겠다 어? 어그 모두를 다 특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면서 민주당도 결국은 소멸할 것이다. 음. 그래서 적어도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소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김종혁, 조지 부총장님 모시고 총선 백서 문제, 어,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요 원의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어, 소회 어, 그리고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 전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김종혁 조직부총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앤 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페넨 마이크는 쉼 없이 달려갑니다. 유지의 체제수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